축구장은 오늘 원래 오신 적이 있으세요? 축구장에? 처음 오셨어요? 임영웅 씨 보러? 그럼요.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으시면? 기대되는 거는 이제 영웅이 이렇게 실물 보는 거. 콘서트 갔을 때는 잘 못 봤거든요. 임영웅 화이팅! FC 서울 화이팅! 우리 선주 화이팅! 제가 임영웅을 만나는 꿈을 꿨거든요. 어젯밤에. 그래서 지금 엄청 밤에 잠을 못 잤어요. 오늘 만날 생각을 하고 오늘 만나면 눈물 날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서. 임영웅도 응원하고 K리그도 응원하고. 그래서 K리그 하트 웅이팅.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자주 축구장 오세요? 처음 와봤어요. 아, 두 분이 같이 오신 거는? 오늘 좀 평소보다 사람이 되게 많이 왔는데 좀 이런 분위기 어떠신지?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. 그 임영웅 씨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어머니 팬들이 많은데 축구장을 즐길 수 있는 법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? 축구 보는 것도 재밌는데 이제 이런 축구장 나와서는 먹거리나 이런 것도 좋으니까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이렇게 그냥 즐거운 기억 쌓으면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사람도 많은데 FC 서울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아니요. 이태섭 선수가 한 1시간 전에 왔어요. 네. 무슨 선발이세요? 아직 잘 모르는데. 저는 7번인데. 일부러 7번 했어요.
오시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에피소드 파이팅 해주시죠. 에피소드 파이팅! 액션! 피스 되면 힘차게 해주시면 됩니다. 신청 시작합니다. 열받다. 박수! 감사합니다. 자, 신심 사연이 있겠습니다. 사연이요? 다음에 더 예수와 함께 고맙습니다. 다섯 번째 주무신 이명훈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 형들. 나 초년 이명훈이야. 아 오늘 아, K리그를 위해서 네. 너무 제가 대표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이런 소중명을 위해서 왔죠. 아 형 온다길래. 아 그렇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
하고 또 좀 더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고 이렇게 제가 오늘 경기 승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. 팬분들 찾아주신 부분에는 감사드리고요. 거기에 저희 선수들이 열정을 다해 보여드린 모습을 보여드린 부분에 대해서 또한 감사드리고 이런 분위기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게끔 이명희 씨의 또 방문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제가 2012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지금의 어떤 그 행보를 보면 대한민국 스트라이커 계보의 한 축을
가져가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었고 그가 갖고 있는 능력, 프라이드 모든 상황에서 앞서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어떤 늦은감은 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. 본인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앞으로 더 좋은 플레이를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축구 콘텐츠만이라도 4만 5천 명 이상의 팬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역할적인 부분들이 현장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더 많은 개선 상황을 가져간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니즈를 팬분들에게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정말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셔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더 준비했었고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나와서 기쁘고 그 속에서 제가 득점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임영웅 씨랑 좀 어떻게 지내시는 건지 여쭤봐도 어떻게 지냈죠?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축구를 좋아하거나 이렇게 축구를 통해서 만나게 됐던 것 같은데 저도 프랑스에서도 한번 만난 적이 있었고 이렇게 인연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연락 주고 받으면서 좀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건 시축 우리나라에서 저도 몰랐었고 나중에 기사로 알게 돼서 연락을 드렸었고 이렇게 와서 고맙다고 많은 덕분에 많은 팬들이 찾아주셨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와야 하지 않을까요? 뭐 아쉽다기보다는 그래도 득골을 넣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뭐랄까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. 일단은 어찌됐건 골을 시작했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득점을 해서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니까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